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다 배운 거예요. 판정 의문문은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. 그죠? 남자친구 있어요? 요게 판정 의문문이잖아. 왜 없어요? 이거 설명을 해야 되지. 이게 설명 의문문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런 얘기라고. 박보검이 좋아, 신영균이 좋아? 아니,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문문이냐는 거야. 무슨 의문문일까? 너둘 중에 하나만 딱 나와야 되니까 판정 의문문이야. 왜 신영균이 더 좋아? 아, 신영균이 좋다고 했나, 얘가? 왜 신영균이 좋아? 이거는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 의문문이라고. 요걸 일단 구별하셔야죠. 박보검은 네가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. 신영길은 눈앞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잖아. 누가 더 좋아? 그럼요. 아니, 쌤이라고 하지 마. 그러면 뭐 정승재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누구? 그렇죠. 이렇게 돼야 돼. 알겠죠? 이런 얘기예요. 정승재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. 그래, 맞네. 정승재야, 신영균이야? 대답 잘해. 그럼 잘 봐요, 알겠죠? 뭐 이런 얘기예요. 자, 봐요. 판정 의문문은 악의 통을 쓰는 거야. 악의 통. 악의 통은 뭐냐? 옆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. 모음이 옆으로 따라오는 거. 그래서 뭐뭐하니요, 뭐뭐한가, 뭐 이런 얘기예요. 알겠죠? 이런 얘기요. 그다음 옥의 통. 설명 의문에는 옥의 통을 쓰는 거. 옥의 통. 뭐뭐하 뉴 아래로 내려오지 모음이 하서법이라고 하잖아 우리 배웠잖아 앞에서 알겠죠? 판정 의문은 우서법 오른쪽에 써주고 설명 의문은 하서법 아래다가 써주는 거다. 오케이? 그럼 잘 봐.